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아, 삼촌은 지금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산에 가서 수업하고 또 여기로 일산에 와가지고 EBS 공감을 찍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진짜. 어이, 일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뮤지션이 있어. 아, 그 전에 지금 내가 가나다가 정리를, 가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정리를 너무 잘해. 그래서 딱 댓글을 쭉, 아 뭐지? 링크를 쭉 달면서 내가 보는데 또 혜성처럼 나타난 또 한 명이 있어. 예림박씨라고. 인형반 내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는데도 답장이 없어. 아 뭐냐, 답장이 아니고 댓글이 없어. 어, 근데 또 오늘 누구냐, 최백호 선생님의 링크를 또 달았어. 와, 근데 또 인양반도 보통이 아니야.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정리를 싹싹싹 잘하지? 나도 보면서, 물론 내가 본 영상도 많은데, 그래도, 보면서 추억도 되새기고, 다시 한번, 아, 최백호가 이랬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됐지. 너무 고마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이라고 불러. 협업이지. 같이 서로 이제 도우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분야 중에 하나인데 공유경제까지는 아니고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 있어. 이게 또 하나 배우네. 자, 그래서 내가 박예림 씨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박예림 씨도 너무 고맙고 우리 가나다도 당연히 고맙고 그 밖에 글 남기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상권이 조용하네. 기말이라서 그런가 보다. 얘가 또 공부를 하느라고. 아유, 정신없어. 아무튼 그래요. 고맙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 소개시켜줄 뮤지션은 이미 알 사람은 당연히 다 여태까지 뭐 다 그랬지만 또 선구주자 중에 한 명을 내가 또 소개시켜줄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보니까 못 참어. 그러니까 주위가 산만하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은 질려, 쉽게 질리는 사람들이야 아주.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야, 지겨우니까. 바로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야. 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면 선구의 끝이야. 선구자. 선구자. 일송, 아니 이 노래 맞나? 아닌가? 일송정, 이 노래 아닌가? 하여튼 선구자인데 뭐의 선구자냐? 바로 이 재즈의 선구자야. 빌 에반스와 마일스 데이비스는 쿨 재즈의 창시자야. 그거를 이제 챗 베이커가 히트 시켜놓은 거지. 뭐 빌 에반스도 그랬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마일스 데이비스의 가장 내가 볼 때 최고의 앨범은, 물론 뭐 Kinds of Blue 이런 앨범도 있지만 Relaxing with Miles야. 이 여기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나와. 피아니스트는 레드 갈란드야. 레드 갈란드라는 피아니스트인데 그때 당시 오른손에 다쳤다고 들었어, 내가 볼 때. 뭐 녹음하다가 녹음하다가 아니고 뭐 하다가 오른손에 다쳤는데 녹음하러 온 거야. 아니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솔로를 할 수 있겠냐 했는데 왼손 솔로의 극치를 보여주지. 그래서 왼손으로도 이렇게 솔로할 수 있다를 보여준 대표적인 앨범이 바로 Relaxing with Miles야. 엄청난 앨범이지. 이 곡이 다 좋아. 그래서 되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되게 듣기 좋은 쿨한 재즈들이야. 마일스 데이비스의 특징은 그냥 성격이 내가 볼 때 되게 지랄맞아. 그래가지고 이 마일스 데이비스 선생님 보면은 마대식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마대식, 잠깐만, 나 절로 갔었어야 됐나? 아니 몰라, 일로 가. 우리 마대식 선생님은 성격이 지랄맞아가지고 막 공연하다가 틀리면 째려보고 화내고 막 이런 허비앤콕 형님이, 아 형님이 아니지, 허비앤콕 선생님한테 화내는 뭐 영상도 있어. 유튜브 보면은 하다가 째려보고 막, 그리고 막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되게 괴팍하지? 내가 볼 때는 괴팍한 사람인데 음악을 너무 잘하고 리듬감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루브가 타고 났으니까 사람들이 더러워도 참고 그냥 아 예 선생님 아이고 예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우리 마대식 선생님은 엄청난 것을 많이 했어. 그리고 특유의 그 뮤트 트럼펫. 야 이게 또 죽지. 요거 그것도 소리도 너무 잘 내시고. 너 어디냐 근데 내가 오는데 어딘지 무조건 직진하면 되겠지 집은? 암튼 이 마일스 데이비스 선생님은 그 밖에도 70년대에는 또 쿨재즈 아 50년대 쿨재즈를 개발이라고 해야 돼? 선구자로 이렇게 달려갔다가 또 70년대 80년대에는 퓨전 재즈가 유행해. 이게 신디사이저가 유행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퓨전을 하셔. 아주 그냥 신디사이저도 치시고 뭐 노래 트럼펫 하시고 그래서 뭐 색다른 사운드를 위해 노력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재즈계에서는 이 트럼펫에 보면은 이 계보가 누구냐면 처음엔 루이 암스트롱, 그 다음에 뭐 디즈 길레스비, 그 다음에 뭐 트럼펫터, 그 다음에 마일스 데이비스, 그 다음에 뭐 오늘 한 챗 베이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뭐 윈튼 마샬리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 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데 아 크리스 보띠. 아주 깔끔하게 잘 불지. 잘생기고. 아무튼 마일스 데이비스는 패셔너블한 되게 선구자야. 섹시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섹시해. 생긴 거는 그렇게 섹시하지 않으셔. 생긴 건 무서워 그냥. 되게 인상이 더럽고 막 이렇게 생기셨는데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다 용서되는 케이스지. 그래, 아무튼 뭔가 하나를 잘해야 돼 진짜. 아휴. 할 말이 없다 갑자기 이걸. 얘들아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을 Relaxing with Miles Davis야. 이 앨범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 이 음악은 밤에 틀고 자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음악이야. 딱 들으면서 레드 가들란드의 이걸 왼손으로 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일스 데이비스와 그 쿨한 소리가 있어. 쿨 사운드, 쿨 재즈가 뭔지 제대로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이 릴렉싱이라는 앨범을 들으면 와 이게 바로 쿨 재즈구나. 쿨 재즈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 그러면 삼촌은 지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가 대패 삼겹살을 지금 굽고 있다니까 빨리 가서 대패 삼겹살 먹고 휴식 좀 취해야겠어. 내일부터 왜냐면 또 빡센 하루가 나는 시작되거든. 근데 어떻게 뭐 해야지 뭐. 무조건 그냥 달려야 돼.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아니 불만이었어. 이렇게 막 정신없고 바쁜 게 막 너무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게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겠어. 근데 좀 그렇게 힘들게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이제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영상 많이 보고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쳐. 알겠지? 연습은 진짜 많이 듣는 게 짱인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받으면 돼. 그게 바로 유튜브가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알겠지?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많이 듣고 그 뉘앙스를 따라하고 그러면 우리도 마대식 선생님처럼 선구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즐거운 밤 보내고 행복해라 얘들아. 내일 보자. 안녕.